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개인 투자자들 어떤 ETF에 관심을 가졌나요? 아,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그 조정을 받다 보니까요. 네. 예, 매수 쪽으로는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ETF는요. 코덱스 레버리지 ETF로 1,269억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레버리지 상품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에 253억. 그다음에 그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미국에 있는 그 30년 선물, 채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에 113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채권 관련 상품도 좀 매수가 좀 있었고요. 좀 특이한 상품은 그동안은 그 배당 관련 상품들이 이렇게 매수권 위에 상위에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네. 소울 상품 중에서 다우존스 100 지수 중에서 배당 수익이 높은 그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에도 연초 이후로 그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인컴 목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들에도 최근에 매수들이 계속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수 상위들 살펴봤는데 매도 상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매수 쪽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니까요. 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상방을 바라면서 투자를 했으니까 매도 쪽은 또 반대입니다. 인버스 쪽 상품 품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 매도를 했던 상품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상품에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덱스 인버스 상품에도 한 377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관련 상품 중에서는 코스닥 150 인버스 상품에 한 200억 정도 해서 주로 이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의 매도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상품이라든지 최근 반도체 관련 상품들도 수익이 좀 났으니까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가장 큰 금액은 레버리어 인버스를 가지고 박스권에서 상단과 하단에서 매매하는 형태가 최근에 주로 나타나는 매수매도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버스 지난주에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어제 좀 후회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략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어떤 종목들이 좋았나요? 네, 수익률 쪽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최근에 뭐 SVB뱅크 뭐 파산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제 많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컴 관련 상품이라든지 채권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네. 예, 주간 수익률 상위 ETF를 살펴보시면 이제 주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요. 국고채 30년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따라가는 KB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상품이 10.79%였고요. 두 번째는 소울 상품인데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상품이 한 8.05% 있고 나머지 상품들도 대부분 채권입니다. 국고채 30년 한 배를 따라가는 타이거 상품이 7.8% 수익을 냈고요. 미국 장기 국채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한 5.9, 나머지는 국채 10년 레버리지. 이래서 채권 관련된 상품 중에 한 배, 두 배짜리 상품들이 주로 수익률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계속 눈을 좀 돌리고 있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뭐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의 채권 쪽이 있었으면 반대쪽에는 아마 주식들 쪽 보일 텐데요. 수익률 하위 쪽은 타이거 상품인데요. 차이나 항생테크. 그중에서 레버리지 걸린 상품이 마이너스 한 14% 정도 걸려 있고요. 코덱스 차이나 H주 레버리지 상품이 마이너스 10%. 나머지 같은 상품들도 국내 상품 중에 레버리지 걸려 있는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쪽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률이 보였고요. 그래서 좋았던 상품들은 채권 관련 상품들이 평가가 계속 좋았고요. 안 좋았던 상품들은 이제 주식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 테마 레버리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지 ETF에 관심이 갖게 마련인데 어떤 것들이 상장이 되겠습니까? 네, 뭐 국내 증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2차전지 말고는 뭐 특별히 투자할 게 없다는 얘기들을 하실 정도로 국내 기업들 성과들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들도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의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많이 개인들이 거래하시는 상품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관련된 상품들이 2018년에 하루 차이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이 대략 지금 순자산이 1조가 넘어서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상품이고요. 보수도 뭐 큰 차이는 없고요. 1개월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한 16% 정도 보였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12.7% 정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KB스타에서 나온 상품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요. 타이거하고 코덱스는 이제 관련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네. KB스타 상품은 그 중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액티브 상품은 지수를 따라가는데 한 30% 정도는 매니저가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서 좀 여지 있게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관련 상품들이 한 857억 정도 좀 순자산을 보이고 수익률은 대략 1개월 수익률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품은 작년에 나온 상품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하고 좀 다른 포트를 보이는데 네. 폐배터리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품이 한 165억의 순자산을 보이고 1개월 수익률은 한 2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한 네 가지 정도 상품들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아, 구성 종목들이요? 구성 종목들도 좀 예. 다르고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각각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요 상품들이 사실 2차 전지라는 큰 테마로 모여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인데요. 종목명을 쭉 보시면은 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은 대형 기업인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게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들하고 네. 그런 소재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로 좀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전체 종목수는 26개인데요. 여기 보이는 표에는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배터리 셀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상위 한 10개 기업들만 보시더라도 전체 종목 중에서 10개 기업의 비중이 대략 한 95% 정도 네. 되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셀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시면 코덱스 관련 투자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타이거 관련 상품은 보면은 사실은 양극재 관련 기업들 비중이 좀 높아요. 아,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나 봐요.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개 상품들이 있는데 대형 배터리 셀 비중이 높은 거는 코덱스 상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기업들이 좀 높은 거는 타이거 기업이고 그것보다는 좀 소재 비중이 높은 거는 KB스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 소재 기업들이 높고요. 네. 한솔케미칼이나 동화기업 같은 코덱스 타이거 쪽에 없는 약간 신규 그 소재 기업들 비중이 좀 높거든요. 액티브 쪽에. 그래서 그렇게 좀 비중을 좀 다르니까 종목들을 HTS 들어가시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성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간략하게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과거 한 몇 년 동안 보시면은 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 양극재, 음극재 같은 소재 기업들이 사실 배터리 셀 관련해서 한 40% 원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네.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네. 사실 성과가 좀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은 뭐 배터리 완제품 제조사이니까 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많이 좀 저평가돼 있는 것들이 좀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P&T라든지 CIS라든지 하나기술 같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소재나 셀 대비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수주 증가로 해서 이제 성과들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생태계 중에서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업체들의 그 기업들 가지고 또 ETF 안에서는 그 비중들이 좀 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KB 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